친구다요. 친구다요. 오늘 오랜만에 동화교실 하는데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. 네, 용용쌤 스타일대로 어떻게 또 재미있게 읽어주실지 함께 보도록 하죠.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. 나무하고 있었는데 네? 사슴이 와서 네. 숨겨달라 합니다. 어? 누가 쫓아오고 있죠? 주몽이요. 활 잘 쏘는 주몽. 네. 그래서 사슴을 숨겨주고는 네. 활 잘 쏜다면서 엄지척이 좀 있어요. 어, 저기 엄지척 하고 있네요. 네. 그래서 기분 좋아서 나무꾼이 하는 말 잘 들어줘요. 그랬더니 네. 사슴이 네. 목욕탕을 알려주는데요. 선녀의 목욕탕. 저거 좀 이상해요. 이해가 안 되네. 네,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어, 진짜 갔네요. 가서 옷을 훔쳐요. 아, 옷이 날개 옷이었나봐요. 나무꾼이 날개 옷을 숨겼어요. 그래서 함께 살았군요. 네, 아이도 넣고 근데... 선녀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있어요. 표정이 안 좋아요. 네, 팔나라 그리워요. 아하... 맨날 맨날 울어요. 우는 거 보고 네. 나무꾼이 네. 옷을 훔쳤다고 말했어요.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. 페이크였어요. 갔고 네. 아기도 갔고 네. 하늘나라로 도망갑니다. 그래도 그동안 정이 쌓였을 텐데. 네, 근데 네. 나무꾼이 네. 또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. 무슨 나쁜 짓이죠? 나무하러 가면서 네. 선녀탕을 갔어요. 또 간다고요? 네, 자주자주 가요. 왜 자주자주 가죠? 또 훔쳐보라고. 또 훔쳐보러? 네, 한번 나쁜 짓 하면은 네. 다음 나쁜 짓은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결론은 나무꾼은 선범죄자, 그리고 선녀는 피해자, 나무꾼은 가해자. 선녀 나무꾼이라는 동화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되네요. 네. 나무꾼처럼 뭔가 훔쳐보는 것을 계속하면 안 된다. 네. 장난으로 던진 돌에 창문 깨진다. 개구리 맞아 죽죠. 아, 개구리 맞아 죽죠. 네. 장난도 받는 사람이 장난을 안 받으면은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행이에요. 네. 여기까지 할게요. 빠이요. 빠이요.